네, 같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다 초기화시켰고, 그런 다음에 IX 환경에 들어가서 코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첫 단계는 이렇게 액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액토 캐리 등등 네이션 먼저 국가를 초기화하고, 그런 다음에 수풀은 4개를 만듭니다.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수풀 4개 엘리어스에서 글로벌 수풀과 고려 수풀, 제주도 수풀, 그리고 한경면 수풀을 상정을 했어요. 그리고 홍길동과 성춘향 두 명의 유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이제 바이어 역할을 할 것이고, 성춘향은 토미 김밥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티티 두 개를 만듭니다. 홍 엔티티와 토미 엔티티. 그죠? 두 개의 엔티티, 사업체죠. 그죠?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프리로더 유저와 엔티티 사이 상관관계 홍길동과 홍길동 엔티티 그리고 토미 김밥과 성춘향 이두 개를 서로 어소시에이션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을 했죠. 성춘향이 토미 김밥 주인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어소시에이션에서 엔티티와 수풀 또 마찬가지 구성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두명다홍 엔티티와 토미 엔티티가 둘다 한경 수풀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개 따로 해도 되고, 뭐 따로 하면 또 다른 코드를 해야 되겠죠. 일단 같은 걸로 할게요. 동작하는 메커니즘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수풀이에요. 수풀이고, 이는 한경면 수풀이고, 한경면 수풀에 엔티티가 하나, 홍길동 엔티티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토미 김밥 엔티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미 김밥은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는 또 유저가 성춘향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얘 이름은 한경면 카운티, 한경면입니다. 한경 카운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전에 다 봤던 코드입니다. 새로운 코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물레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을 좀 봐야 되겠죠. 물레 EX 파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필드가 해시 히스토리가 있고, 그죠? 해시 히스토리는 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링이 리스트죠. 엘릭스의 리스트와 같습니다. 어디 갔나요? 예. 리스트. 이거 커런트 해시, 인보이스 해시 이렇게 세 개의 필드가 있고, 그리고 물레는 수풀, 스테이트 수풀 등등의 빌롱즈 투 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물론 수풀이나 이러한 글로벌 수풀도 해즈 원 물레 광의를 가지도록 구성을 했겠죠. 체인지셋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인지셋에 해시 스토리, 커런트 해시 요두 가지만 일단 바꿀 수 있는 걸로 했어요. 그죠? 해시 스토리와 커런트 요겁니다. 요두 가지예요. 뭐 인보이스 해시가 추가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뭐 추가해놓죠. 당장 쓸 일이 없어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validate required 커런트 해시는 있어야 돼요.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런 다음에 generate 해시라고 하는 펑션 하나 제가 작성을 했어요. generate 해시는 이렇게 물레 CS. CS는 change set의 약자로 우리가 계속 쓰고 있죠. 물레,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게, generate hash에 들어오는 것이, 물레 struct가 아니라, cast를 거친 다음에 change set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change set을 받고, 그리고 invoice hash라고 하는, 그걸 하나 더 받도록 했습니다. 이 invoice hash는 attribute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attribute로 전달할 겁니다. 해서 이 인보이스로부터 해시를 이제 만들 겁니다. 해시를 만드는 것이 만들어서 전달, 해시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걸로 하죠. 해시를 만드는 펑션도 별도로 하나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컨텍스트 파일에 만들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데이터의 커런트 해시 먼저 커런트 해시를 불러오고, 다음에 new 물레 해서 새로운 물레 스트럭트를 하나 구성을 합니다. 그걸 하는데 이름을 new 물렛이라고 하기는 그러네. 이름을 좀 다른 이름을 줘야겠네요. 그래서 물레 어쨌거나 데이터의 current hash와 이전에 있던 invoice hash, current hash와 새로 전달받은 invoice hash를 합쳐서 새로운 물레 해시를 구성하는 겁니다. 요걸 이름을 new 물레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고, 이름은 이따 좀 바꿀게요. 물레가 아닙니다. 오해될 수가 있겠네. 어쨌거나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시에서 SHA-256을 뽑아내는 거예요. new 물레 그리고 인코드하고 다운케이스에서 이런 형태 ID와 이와 같은 형식의
해시 코드를 받아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전에 있던 해시 히스토리에 만들어진 current 해시 있죠? current 해시를 히스토리에 집어넣고, 그리고 원래 있던 current 해시를 히스토리에 넣고, 이 current 해시에는 새로운 해시,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해시를 넣는 겁니다. 새로운 해시는 invoice 해시와 current 해시를 서로 합친 거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해시와 해시가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에 해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해시가 있고, 여기에 current 해시예요. current 해시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invoice 해시 있죠. 그럼 얘 새로운 invoice 해시를 요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해시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두개 합쳐져서 만들어진 해시, 요걸 뭐 new 해시라 그럴까요? new 해시 만들어진 게 여기다 표시를 하죠. 같은 색깔이네. 이것도 색깔이 비슷하네. 자, 뉴 해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뉴 해시가 이제 다시 커런트 해시가 되고, 원래 있던 커런트 해시는 해시 히스토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뉴 해시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얘가 이렇게 커런트 해시가 되고, 원래 있던 이 커런트 해시는 화살표를 밑에 바닥으로 해서 해시 히스토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화살표, 또 완벽을 기하는 의미에서 요걸 뽑아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놈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이거 우리 많이 봤던 알고리즘이니까 뭐 헷갈릴 건 없겠죠. 네?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물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레 먼저 한경면에 있는 이 부분이죠. 한경면에 할당되는 물레. 모든 수풀에 하나의 물레가 할당이 됩니다. 이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죠. 보시면은 모든 수풀에 하나의 물레가 할당이 된다라고 이미 전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경면에 할당될 한경물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current 해시는 이렇게 한경면 ID로서 current 해시를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한경면에 할당된 물레이고, 그리고 얘의 current 해시 구성되어 있죠. 이 current 해시는 한경면의 ID로 만들어진 최초의 해시가 됩니다. 이게 최초의 해시가 되고, 그죠? 제주도 물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물레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빌드어서 해서 제주도 수풀에 할당되는 하나의 물레를 만들어내고,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글로벌도 똑같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각기 자신의 ID로서부터, 이 ID예요. 이 ID로부터 뽑아낸 해시 값을 넣은 겁니다. 잘 보시면 재밌는 내용은 요거랑 같아요. 그죠? 요걸 해시 값이, 요것이 해시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보이스입니다. 인보이스 해시인데, 우리 인보이스를 가져와서 여기다 인보이스를 넣어야 돼요. 일단은 인보이스 대신에 요 문장을 하나 넣을게요. Put Holmes new invoice here 되는 거죠. 그죠? 인보이스 해시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요것이 인보이스 해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상당히 길게 나왔네요. 그리고 한경 물레에 물레 체인지 셋을 호출해서 요렇게 인보이스 해시를 전달합니다. 전달하면은 요 전달된 것이 방금 봤던 물레의 체인지 셋, 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죠? 요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 만들어내는 과정을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current 해시가 있고, 그리고 해시 히스토리에 지금 여기에 들어갔죠. 이전에 current 해시에 있던 값이 해시 히스토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current 해시는 새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전에 있던 것은 넘어가게 되고, 새로운 해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죠? 계속해서 해시 히스토리에 이렇게 해시 데이터가 끊임없이 체인처럼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시를 한번 만들 때마다 그 만들어진 해시를 그 상위, 그죠? 제주도 물레로 보내주는 거죠. 그죠? 제주도 물레에 보내줘서 제주도 물레도 해시도 뽑아냅니다. 뽑아낸 것이 이렇게 이전에 있던 그 해시 히스토리로 가고 새로운 해시 히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똑같은 과정이 코리아 물레,
한국 물리에도 전달되고, 그리고 똑같은 과정이 글로벌 물리에도 전달되어서 한국 물리, 글로벌 물리 모두 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시와 해시와 해시가 서로 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서, 만약에 한국에 10억 건의 거래가 발생을 한다면 10억 건의 거래가 결국은 다 서로가 서로 묶여서 연결되어서 어느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해시의 네트워크가 구성되게 되는 거죠.